이산저산 시작. 이산저산 꽃이 피니 꽃이 피니 하나 둘 셋 분명코 봄이로구나. 하나 둘 셋 분명코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이 일러니 나도 어제 청춘이 일러니 오늘 백발한심하구나. 오늘 백발한심하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속절없이 시작.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한규 흔들 쓸 때가 있느냐. 반교 헌들 쓸 때가 있느냐. 고마웠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고마웠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합을 치고 반박자 보내고 하셔야 돼요. 네가 시작.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녹음 방초 승화시라. 녹음 방초 승화시라. 옛부터 일러 있고 여섯 번째 박에서 옛부터 일러 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한로상풍 요란해도 한로상풍 요란해도 한로상풍 요란해도 제저할 캐를 굽히지 않는 방국 달풍도 걷는고 방국 달풍도 걷는고. 거기까지 배울 거예요. 고마웠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가도 여름이 되면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녹음
방 초승마시라. 녹음 방 초승마시라. 옛부터 일러 있고 여섯 번째 방. 옛부터 일러 있고 일러 있고 일러 있고 일러 일러 이렇게 밑에서 위로 끄자 한번 올려서 옛부터 일러 있고 옛부터 일러 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한로상풍 요란해도 한로상풍 요란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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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절 그거 제절 시작 제절 제절 계롤 그렇게 돼 제절 시작 제절 계롤 꽃 피게지가 않는 제절개를 시작 제절 계롤 피해지가 않는 황국 달풍도 곧은곡 황국 달풍도 곧은곡 왜 이렇게 잘하는 것일까? 선행학습을 했던 것일까? 그렇구나. 어쩐지 솔직하게 너다 했다는 것이요. 선행학습을 참말로 군개경 술술언이 따라서 부르네. 아이고 참 공부 제일 열심히. 그러니까 참 열공파야 열공파. 무슨 녹음했어요? 아니 우리 있는 거 전에 유튜브에 다 있어. 처음에 해주셨고 유튜브에 또 다 있으니까 계속해 주세요. 공부 열심히 해. 좀 그러네. 열심히 학생하고. 그래서 우리 최 쌤이 좀 기분이 나쁜가? 어쩜 이렇게 또 솔직할까 나름. 봄아. 가려거든 가거라 시작 봄아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봄아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가도 여름이 되면 녹음 방 초승화시라 저기 반박 먹고 가야 돼 니가 이렇게 시작 니가 가도 여름이 되면 녹음 방 초승화시라 옛부터 일러 있고 여섯 번째 박 옛부터 일러 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돌아오면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한로상풍 열한해도 계절 개를 굽히지가 않는 계절 개를 굽히지 않는 한국 달풍도 같은고 한국 달풍 좋습니다. 아주 복 받은 줄 알아. 저렇게 잘하는 양반 옆에 있으면은 또 그게 막 또 빨리 온단 말이지. 복 받은 줄 알아. 근데 오늘은 저기 예습해 가져온 청청님한테 맞춘 교육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보통 때보다 길게 길어. 텀이 길어.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또 다시 자를 겁니다. 아니 그래서 청청님 절대로 거기가 아닙니다. 알고 지금 거기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아닙니다. 절대 다수에 맞춥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청청은 이제 저기 한 것이고 한번 내가 들어보려고 테스트를 해본 것입니다. 예. 우리 최 교수님 애리하십니다. 분할이를 어떻게 하시나? 아이고 우리 목욕품이다. 참 대단들 하십니다. 놀라운 분들이 많으세요. 아니 기초반이라고 안 한다니까 요즘 목욕품당이에요. 예, 기초반 아니야. 기초반 아니야. 너무 잘해. 기초반이라고 하면 안 되기 지금 돼 있어 아주. 아니 여기 적어도 기초반이라 해서 왔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잘하지. 예습을 안 해갖고 오면 도저히 따라갔어. 그래서 집에서 공부를 해놓고 와야 돼. 그래갖고 또 선대에 그렇게 서버리면 또 어떡해요. 그러니까 선대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열정감 느끼고 그래갖고 그냥 프론티어가 돼야 모른다는 게. 지진하대 그랬어? 원장님이 하시니까 그걸 근다고 또 제 쌤은 또 그런다고 무슨 저기 뭐야 지진하대였다고 또 그렇게까지 어렵게 보여. 하여튼 은근 쌤이 많으시구만. 제 쌤은 쌤이 많아. 고마웠다 하시다 고마웠다 가려거든 가거라 가려거든 가거라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조금 방초 승화시라 아홉 번째 방에서 녹음 방초 녹음 방초 승화시라 옛부터 일러 잇꽃 여섯 번째 방 옛 이거 이것이 앞에 것이 다섯 번이야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거든 그러니까 옛 이렇게 돼야 돼 옛부터 일러 잇고 여름이 가고 시작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가을이 거기가 일곱 번째 박이에요 가을이 돌아오면 한로상풍 요란해도 아홉 번째 박 요란해도 제자
저거할 개를 시작 제조할 개를 굽히지가 않는 굽히지 않는 한국 단풍도 걷던 왕복 단풍도 걷던 너무 잘 들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 토달아서 할 것입니다. 어려운 노래 사치려다가 너무 좋지요. 근데 좋은데 어려워요. 그냥 왜 어려워도 하셔야 돼. 우리 교수님 충분히 하시고도 남아. 사철을 배우네. 사철가는 어려워서 사철을 배우네. 그러죠. 그죠? 포마 왔다가 시작. 포마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가려거든 가거라.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녹음 방초 승화시라. 녹음 방초 승화시라. 옛부터 일러 있고 옛부터 일러 있고 여름이 가고 시작.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가을이 돌아오면 한로 상풍 열한해도 한로 상풍 열한해도 해저할 개를 굽히지가 않는 굽히지 않는 한국 단풍도 걷던 곳 한국 단풍도 걷던 곳. 너무 잘 들었시오. 이제 요것을 갖다가 이제 길게 이렇게 한 장나씩 한 다음에 잘하면 뒤에를 또 조금 더 나가야 되잖니. 그러니까네. 우리 남자청으로도 있다. 한번 응, 한번 오고. 최선생님이랑 남자청. 참말로 어쩌면 그렇게들 잘 들어요. 남자청이 그청이 그청이지. 남자청이 그청이니까. 아니 우리 부원장님 잘 잡아줘. 남자청 남자 맞게 잘 잡아줘. 한 장 다시 나갈게요. 예. 포마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포마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녹음 방초 승화시라.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녹음 방초 승화시라. 옛부터 일러 있고 옛부터 일러 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돌아오면 할로 상풍 요란해도 할로 상풍 요란해도 태정을 개를 굽히지가 않는 제절개를 굽히지 않는 황국탈풍도 같은 곳 황국탈풍도 같은 곳 잘한다! 한 번 더 한 다음에 같이 붙여서 한번 해볼게요. 어우 또 목소리가 너무 높아. 봄아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시작. 봄아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녹음 방 조승화시라 니가 가도 니가 가도 해야 돼요 시작 니가 가도 여름이 되면 녹음 방 조승화시라 옛부터 일러 있고 옛부터 일러 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할로 상풍 요란해도 할로 상풍 요란해도 제절 개를 굽히지가 않는 제절 개를 굽히지가 않는 한국 단풍도 같은 곳 한국 단풍 내가 보니까 두 분도 괜한 엄살이었어. 잘만 따라 사시는만 왜 그러셨어? 괜한 엄살이셨어. 보니까 잘만 따라서 들으시네. 여기서 기동량. 예, 예. 그러면 이거는 그래서 그 중요하단 게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모두 이렇게 무리지어서 학습을 하면은 서로 이끌어줘. 자기 예. 어떤 턱 저기 어떤 단계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개인 수업이 안 돼. 이거는 왜냐면 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한 장단도 안 되는 거를 선생님하고 앉아서 그걸 하려고 그래. 안 되거든. 개인 어느 정도 이렇게 단체 수업으로 해갖고 높아졌을 때 그때 개인 수업을 하는 거야. 원래 개인 수업을 해도 그래서 그냥 처음에 아주 그냥 생 그 뭐라고 해야 예, 네, 그런 분들은 딱 들이대는 것이 아니오. 응, 서로. 요렇게 하니까 그냥 참말로 서로 이끌어주고 좋네. 못해도 뭐 태 안 나고. 그렇죠. 못해도 태 안 나면서 물이 들어. 그리고 어느 정도 물이 들어갖고 해야 돼요. 응. 포마 시작! 포마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가도 여름이 되면 녹음방 조승하시라 옛부터 일러 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할로 상풍 요란해도 제정
흠치 없이 잘하셨어. 멋지게 잘하셨어. 아유 당연하지. 멀리서 와. 멀리서 오니까 많이 배워가고 싶어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단 한 장단도 가르쳐준 대로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많이 배워주기를 바래. 그러면 그 시간을 도대체가 나한테 몇 시간을 배워야 되는 거야. 그걸 하려면 하루 내에 배워도 못 배워.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그건 말이 아니거든.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지 적어도 한 30분, 1시간 안에서 끝나야지. 몇 시간이고 그렇게 될 수가 있나? 그런데 그걸 해달라는 거야. 그리고 다른 또 강원도 어디에서 오신 양반도 겐지도가 안 되는데 겐지도를 하더라는 거야. 아, 나중에는 내가 그러지 말고 단체 수업을 하시오. 단체 수업. 단체 수업을 내가 이끌어줘 드렸다니까. 안 돼. 예, 그렇게 하면 안 돼야. 짜증나버리니. 그러지라잉. 짜증나버려. 아이고. 우리 문산에서 김창수님. 아이고 세상에나 어서 오시시오. 어서 오세요. 세상에 문산 그 멀리서 오셨네. 여기 앉으세요. 여기 너랑요. 어서 오시오요. 오래전에 상담을 하셨는데 차편을 지금 자, 승용차를 또 놔두고 또 전철을 갈아타고 그러고 오셨어 지금. 세상에 아이고 고생하셨네요. 한번 앉아보십시오. 거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아이고. 그 차편점으로 이제 보려고 예. 와서 이제 그러셔요. 어떻게 온 게 편안한가 예. 보려고. 예. 문산 선생님 우리를 빨리 배우면 제가 비법을 알려. 어떻게요? 책을 덮고 선생님만 떨어지게 쳐다보시네. 내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근데 잘 안 되는데요. 네. 아니요. 세 번밖에 안 오니까 그렇지. 근데 북치는 거 보니까 엄청 빨라. 습득 능력이 발도 보대. 습관을 이렇게 들으시면 그리고 이제 어차피 동영상도 나 지금 배우신 거 동영상 나중에 나오겠지만 유튜브에 나오지만 선행 했던 옛날 자료들 다 있잖아요. 거기서 보시고 이제 표시할 거는 그렇게 그걸 보고 표시를 하시고. 수업 시간에는 오로지 선생님 입과 사부님만 몸만 보시면은 보셔야 되겠네. 사적을 넣으면은 이제 이게 이와 얘랑 같이 하려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왜 익숙하지가 않은 장단이라 박자라 박자도 모르겠지 음도 이상하지 그러니까 막 처음엔 멘붕인데 어쨌든. 그러니까 동영상을 나중에 복습하실 때는 자꾸 장단을 짚어가면서 그룹 장단 짚어가면서 선생님 소리 자꾸 듣고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이 박자를 잘 알아야 된다는데 박자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박자가 의미가 있죠. 박자가 말도 못하게 의미가 있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에 다 박자가 있어. 그걸 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음계가 있으시면 몇 음계 없어. 음계가 왜 없어? 다 있지. 여기 책에 알지. 그러니까 그것이 아 책에 저기 뭐 이 단가 이거 저기 그 체보 돼 있는 거 없어? 단가 체보 돼 있는 거. 내가 이제 체보를 하려고 시방 생각 중에 있어. 해갖고 체보 해가지고 이제 내가 좀 드리고 그래야 되겠구만. 글쎄 그렇게 하면 좀 예 요새 내가 또 이제 체보를 내가 요새 또 저 이제 또 뭐 춘향가를 좀 하는 바람에 한자 한자에 다 박이 있단 게. 그러니까. 아 그러지. 근데 전혀 되는 거. 노래니까 단 전부 다 한자 한자에 다 박이 있는 거야. 반박 한박 혹은 막 한박 반 또는 두박 세박으로 이루어진 한자도 있고 그 한자가. 장단 틀이 몇 년 걸리더라고요. 저도 몇 년 지나서야 그 시스템이 이제 자리를 잡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우리 국악의 장단 무시하는 그런 그건 참 좀 모르는 얘기고요. 장단 정확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우리 음악이 그냥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너무 아예 이제 고향이 시골이신 분들 거기서 만약에 그런 우리 음악을 많이 들으셨으면은 그게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학습이 유의미가 됐는데 커서 하려니까 이게 이제 이게 뭔가 네. 이렇게 좀 그러니까 자꾸 들으세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듣고. 뭐 일단 들어서 귀 익숙하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우리 장단의 패턴을 자꾸 따라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디테일하게 아 이게 몇 박이다 몇 박이다 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박부터 하려면 이제 어려워. 자꾸 들으셔야 돼요. 어떤 음악이든. 사부님 입 보고 입을 머릿속에 딱 익혀서. 맞아요. 그러셔야 돼요.
우리 교수님 오늘은 별남도 소녀 같아야. 그죠? 나중에 어, 너무 예쁘시다. 그 처리하신 거 따로 따로 제가 따로 올려드리니까 마음에 안 드시면은 나중에 또 따로 처리하신 거. 아니 그날 아이고 우리도 멋있었어요. 페이스북에 우리 교수님 멋있다고. 멋있다고도 아니요. 아니 저도 조금만 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노래도 할 줄 모르면서 막 엄청을 다 내고. 아니요 왜 노래를 기본적으로 잘하시는 분이요. 우리 교수님하고. 되게 잘하시고 뭐. 안 창피하단 게 우리는 하나도 안 창피하단 게 되게 틀려가지고 막 웃는 것도 나오고 괜찮아요 교수님 교수님은 음대 교수가 아니잖아 그것도 즐거운 일이에요 그것도 즐거운 일 우리 이제 목사장님도 좀 시간 내서 좀 일 나와야죠 언제나 기초반을 할 거예요 자기야 가끔씩 와 진짜로 와야지 자주 오면 더 좋고 아 그러고 싶죠 마음이 가끔씩 와 아, 예? 아 여기 저 오신 문산에서 오신 언제 소개를 하실라나 오늘 이제 교통편 한번 알아보신다고 근데 힘든 한 분이셔 어떻게 오나 그랬더니 그러니까 광탄에서 문산에다가 가서 차를 대놓고 아유, 광탄에다 광탄으로 이제 일을 다니니까 아, 거기서 제일 빠르게 올 수 있는 예, 편안하게 예. 올 수 있는 길을 찾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집이 문산이니까 문산에다 이제 해놓고 타고 얼마나 걸리나를 지금 봤어요. 그랬더니 주요 저기 대곡에서 갈아타서 대곡에서 대곡까지는 뭐 기차로 오시나요? 네, 그 이제 그걸로 다 이제 환승역에 이제 갈아 아, 이제 바깥 타서 경의선 타고 오시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상을 보니까 넘어요. 그러는 차라리 이래저래 한 시간을 그냥 가니까 삼송역에다 차를 대놓고 그 고양동으로 그냥 빠져나와서 삼송동에다 차를 대놓고. 그냥 3호선 타시는 게 나아요. 3호선. 네. 네. 그리고 그냥 한 번에 그냥 타고 그냥 차 그렇죠. 끌고 그냥 문산으로 아, 그렇죠. 가는 게 훨씬 나을 그러실 것 같네요. 예. 환승 환승으로. 지금 오늘은 그 차 그 어떤 차 하고 그걸 보느라고 왔거든요. 예. 무사택스 어떻게 이렇게 유랄 하시세요? 옛날에 하셨어요? 아니요. 우리 아들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자기 이거 시키면 집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이거 시키면 집 나간다 그래요. 명언이다 명언이다. 그래서 엄마가 대신하려고. 근데 이제 그게 늘 있었어요. 하고 싶은 마음. 세상에나 어머머머머 너무 귀엽다. 나 이거 시키면 집 나갈 거야 그래. 지금 몇 살이에요 그 아이가 지금. 27살. 어머머머머 귀여운 사람. 어머니가 집 나가신 탓. 내가 집 나오는 판이에요. 그러면은 사철가를 요 처음부터 여기까지를 한 번은 따라서 불러보시오 이왕 왔으니께. 그지. 그리고 또 우리 여기는 항시기초라는 거 아시지요? 몇 번이고 되풀이 한다는 것. 이거는 막 업그레이드해서 막 나가는 것이 아니니께네. 이산 저산. 꽃이 피니 헤이 이산 저산 꽃이 피니 하나 둘 셋 분명코 봄이로구나 하나 둘 셋 분명코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시작.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열 번째 박에서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일러니 다섯 여섯 번째 박 나도 어제 청춘일러니 오늘 백발한심 보구나 오늘 백발한심 보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헤이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열 번째 박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다섯 번째 박
왔다 갈 줄 아는 보물 반교 헌둘 쓸 때가 있느냐 반교 헌둘 쓸 때가 있느냐 거기를 다시 배울까 반교 헌둘 시작 반교 헌둘 쓸 때가 있느냐 분만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분만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시작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녹음 방초 승화시라 아홉 번째 박 녹음 방초 승화시라 옛부터 일러 있고 여섯 번째 박 옛부터 일러 있고 여름이 가고 시작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일곱 번째 박 가을이 돌아오면 한로 상풍 첫 번째 박 한로 상풍 요란해도 아홉 번째 박 요란해도 제저헐 개를 첫 번째 박 제저헐 개를 굽히지가 않는 아홉 번째 박 굽히지가 않는 왕국 단풍도 걷던고 첫 번째 박 왕국 단풍도 걷던고 아따 겁나 잘해 보여 이제는 한 장단식으로 이제 뛰지 않고 한 장단식으로 길게 또 처음부터 거기까지 한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쓱하니 한번 불러보는 거야 되든 안 되든 이산 저산 꽃이 피니 하이 이산 저산 꽃이 피니 분명 꽃 봄이로구나 세 번째 박에서 하나 둘 셋 분명 꽃 봄이로구나 네 번째 박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 일러니 다섯 번째 박 나도 어제 청춘 일러니 오늘 백발 한심 보구나 세 번째 박 오늘 백발 한심 보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 없이 가버렸으니 첫 번째 박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 없이 가버렸으니 왔 왔다 갈 줄 아는 보물 다섯 번째 박 왔다 갈 줄 아는 보물 반교 헌둘 쓸 때가 있느냐 첫 번째 박 반교 헌둘 쓸 때가 있느냐 보물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첫 번째 박 고마웠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녹음 방초 승화시라 반박자 빼고
니가 가도 여름이 되면 녹음 방 초승하시라. 옛부터 일러 있고 여섯 번째 박. 옛부터 일러 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한로상풍 요란해도 첫 번째 박 한로상풍 요란해도 계절 개를 굽히지가 않는 첫 번째 박 제조할 개를 굽히지가 않는 방구 달풍도 걷든고 첫 번째 박 방구 달풍도 걷든고 참말로 잘 들으시오. 그러면 이제 네? 얼굴을 보고 하니까 아~ 네, 아셨네. 부전 심술을 아니, 진짜 확실하네. 부전 아니고 확실하잖아요. 되도록이면 쉬시고. 선생님 입을 보는 게 좋긴 좋죠. 그래요. 예. 저도 그 습관 그렇게 들였어요. 입을 안 보고 하는 게 나아요. 예. 그게 부전 심술이거든요. 예. 입에서 입으로. 예, 예. 제가 처음에 배울 때는 저기 가사 같은 것이 아예 없었어요. 그렇죠. 이런 저기 가사도 없고 그냥 선생님 입만 보면서 선생님 입만 보면서 하고 한 곡을 다 배운 다음에 그 가사를 외워서 그냥 우리가 쓴 거예요. 노트에다가 아기 때 마음으로 예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또 선생님한테 배운 다음에 또 그거를 또 노트에다 자기가 쓰고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다 배운 다음에 너희들이 노트에다 적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다가 가사가 그렇게 와전되고요. 왜냐면 아가들이 뭘 알겠어. 초등학교임 뭐 1학년 뭐다 뭐 4학년 뭐 5학년 뭐 이런 애들이 모르지. 모르니까 한 다음에 적어. 그러니까 우리가 또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들 마음대로 저건 사투리네. 그러고 우리가 막 고쳐서서 초등학생이면서 저건 표준어 교육을 받으니까 저건 사투리인데 그럼 우리가 바꿔서 써. 하고 선생님한테 되바라졌다고 어디서 친구들 마음대로 되바라지게 막 그것을 고쳐 쓴다고 어떻게 혼났는가 몰라. 집 가는 것들이 되바라졌다고. 우리가 얼마나 웃겼냐면 그렇게 웃겨. 우리가 하면서 저건 사투리인데 그러면서 우리가 아유. 전라도 표준어다 그래. 근데 이제 아니, 선생님한테 그런 말하면 혼나니까 우리끼리 쓰면서 야 저건 야 네 명이가 있었어. 네 명이 쌍둥이 동생하고 내 동생하고 내 동생하고 걔들 둘이 또 쌍둥이야. 그렇게 넷이 배운 놈을 다 해갖고 막 적으면서 누가 잘 적네 못 적네 하면서 야 이거 사투리인가 이거 고쳐야 되지 않냐 그러고 막 고치면서 아유. 이어서 한번 하시죠. 예, 이어서 쭉 갑니다. 이산저산 시작. 이산저산 꽃이 피니 분명 곧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슬슬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이 일더니 오늘 백발한심하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안겨 흔들 쓸데가 있느냐. 봄아 가을이
쌍풍 요란 해도 제절 개를 꼭 빌리지 않는 왕국 단풍도 어떤고 음이 겁나게 잘하셨어. 이제는 성대결을 펼치겠어. 자, 저희 남성 의원님들은 저기 뭐야 전부 다 소리를 하시고 우리 송강 따라서 그리고 여성 의원님들은 북을 놓으셔. 그리고 저를 따라서 북을 쳐. 이따는 또 반대로 올 것이니까네. 일종의 배틀이야 배틀. 우리 부원장님이 잡아준 청을 우리가 유지해서. 해서 하셔야 돼. 우리 부원장님이 또 이 사찰가 또 잘하니까. 이산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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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을 하죠. 그렇지. 자 잡아. 이산. 아니 그 장단을 몇 번 돌려야 되는 거야? 아니요 그냥 나는 그냥 맞춰서 쳐. 자 얼른 쳐봐. 이산저산 꽃이 피니 운명도 봄이로 울지 말고 문 찾아와 만원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일보니 오날 백발 한심구나 쓰고 내 청춘도 날 버리고 하이!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좋다. 얼씨구 고마웠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하이! 조금 망초 승화시라 옛부터 일러 얼씨구 여름이 가을이 돌아오면 다 발로 상풍 하이 요란 해도 제절 개를 하이 굽히지 않는 왕국 단풍도 어떤고 친구야 자 거봐 아주 잘하셨어. 근데 추임새를 하라고 따라서 하라고 했는데 다 따로 하니까 배우는데 소리하고 하니까 안 되지. 자 우리 남성 의원님들은 우리 저기 부원장님을 따라서 추임새를 하셔요. 추임새를 하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우리 여성 의원님들은 저를 따라서 소리를 하시지요. 너무 늦지 하지 말고 좀 속도감 있게 갑시다요. 이산 저산 꽃 제피니 분명고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슬슬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일로니 오늘 백발한심하구나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안겨 건들 쓸 때가 있느냐 고마웠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금방 초승하시라 옛부터 일러 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발로 상풍 노란 해도 제절 개를 간든 왕국 달풍도 같은 곳
아따매 잘 들으시고. 절 여기가 하나도 안 나왔어. 안 나왔죠? 아니, 아니, 아니 본인은 했는지 모르나. 그거는 제절개를 한번 해드릴까? 다시 우리 아니 이게 굉장히 어려워. 어려운데 그거를 오늘 배워서 오늘 하신다는 것은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셨어요. 보기 전에 선생님 동영상을 보다가 새벽을 몇 번을 샜는지 보다가 새벽이 됐어. 동영상 보다가 새벽을 안 되니까 또 그래야지 이렇게 되나 봐. 나를 저도 사철가 하나 배우러 왔다가 갑자기 사철가 하나 배우러 왔는데 잿대버렸어요. 백발가로 잡았어. 사철가가 이게 사철가 하나 배우러 왔는데 백발가로 잡았지. 저렇게 만든 모양이네 이거에. 근데 백발가가 이게 사철가하고 비슷한 거예요? 제목 비슷한 게 많대요. 예, 예. 내용이 비슷한데 곡조가 틀리고 장단이 말도 못해 까탈스러워. 이것은 저리 가라요. 장단이요. 예. 백발 내려버리는가? 그치? 아이고 배우다가 백발돼? 쟁이님이 명언이네. 맞아. 배우다가 백발 되어버려. 머리 쉬어버려. 어떻게 어려운가? 한방 쓰고 목욕하면 진짜 만만치 않아. 만만치 않아.